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여러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서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둔근인데요. 그만큼 허리를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가장 강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운동은 엉덩이를 뒤쪽으로 조여서 중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엉덩이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우리 아름다운 엉덩이를 만들어 볼게요. 네, 동작 보여드릴 건데요. 편안하게 TV 보는 자세로 누우시면 돼요. 옆으로 누워주셔서 이렇게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주신 다음에 무릎을 포개 주실 거예요. 클램 동작은 조개라는 뜻이죠. 누우셨을 때 엉덩이가 조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로테이션 시키셨을 때 무릎이 포개지는 각도가 바뀌면 안 되세요. 그래서 무릎이 계속 같은 각도에서 로테이션 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둔근이 조였다가 다시 원래 근육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뒤쪽으로 최대한 수축,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했을 때 조금 버티셨다가 돌아오시는 게 더 얘를 동그랗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갔다가 바로 돌아오지 마시고요. 가셨을 때 호흡 한번 해주시고 천천히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항상 동작을 하셨다가 돌아올 때 툭 떨어뜨리며 몸통도 움직이고 중력의 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축의 힘이 완전히 풀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하셨던 거를 완전히 풀지 마시고 긴장, 긴장, 긴장 계속 그쵸, 완전히 닫지 말고요. 자, 천천히 다시 조이고 천천히 그쵸, 요렇게 속도를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호흡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시는 호흡에서 준비, 내쉬는 호흡에서 후, 조여주세요. 수축. 다시 마시는 호흡에서 준비, 내쉬는 호흡에서 후, 수축이에요. 하시다가 보면 엉덩이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그 느낌 계속 유지하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이렇게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한쪽씩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엉덩이를 조여주시면 양쪽으로 안으로 조여주시는 동작이기 때문에 네모나게 펑퍼짐해진 엉덩이를 안쪽으로 동그랗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엉덩이 라인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